어머님도 오늘 같이 가셔서 우리 경준이 봤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. 아, 진짜 너무 아쉽게 됐어요. 아이고, 됐어. 뭐 혼사 날짜 잡은 것도 아니고. 들어보니까 이게 벌써부터 내가 나갈 자리가 아니었구먼. 근데 갑자기 약속도 취소하시고 그 집에서 우리 혜미 별로 안 반기는 거 아닌가? 네? 아니, 어떻게 약속 시간 한 시간 남겨놓고 동서 욕심에 막 밀어붙이다가 탈난 거 아닌가 싶어서. 형님! 너무 안달난티 내지 말어. 그러다가 될 일도 안 된다, 동서. 어머니, 저희랑 같이 나가시죠. 온 김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아이고, 됐어. 나는 저기 식당에 나가볼란다. 예, 애미 너도 일어나. 어? 저도요? 아, 오늘 토요일이라 식당에 불났어, 곰탕집. 예? 예, 남의 가슴에 불 지르지 말고 퍼뜩 있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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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더니. 아, 지부, 나 냉수 한 잔만. 네? 아, 진짜. 네. 아, 우리 혜미가 지부도 오늘 꼭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못 간다 그랬다면서? 아가씨가 저를요? 어차피 경준이랑 같은 부서 동기니까 지부도 같이 보면 좋을 거라고. 회사에 차별해가지고 심금함인 거 다 알게 됐다면서. 우리 혜미가 미린 엄마한테 힘이 되고 싶었나 봐. 오늘 자리까지 데리고 나오라고 한 거 보면. 자. 그런 계획이었어?